따라서 모유를 먹인 후에 보충 수유를 해주거나 한 번은 다 모유 다음 분유를 같이 먹이고 있어요. 수유 시간이 양쪽 20분 너무 길어서 힘이 들고 낮에는 최대한 텀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밤에 낙엽 울면 수시로 수유를 합니다. 밤에 수유 시간이 1시간. 그렇구나. 엄마 우리 애기 며칠 차죠? 지금 70일이요. 70일이에요. 네. 엄마 낮 수유가 되게 오래 걸리죠? 네. 그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낮에 많이 먹는 애기가 아니라 밤에 많이 먹는 애기인데 이거 계속 유지하다가 엄마 체력이 날아가서 모유 못하세요.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유텀이 1시간 반, 2시간 정도라는 거는 뭐냐면 아기가 얕은 수면으로 올라오는 주기가 보통 6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깊은 잠 잤다가 이렇게 그럼 이 주기가 60분이라고. 얕은 수면으로 올라오는 게. 그럼 얕은 수면으로 올라오면 엄마는 애가 배고파서 못 잔다고 생각해서 자꾸 젖을 물리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젖물잠을 형성하는 패턴이 된 거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밤에 애기가 1시간 반, 2시간 간격으로 30ml, 40ml 계속 먹다 보면은 밤에 이렇게 해서 한 6번을 먹이다 보면 엄마 하루 수유량의 절반 이상이 밤에 채워지게 돼. 맞아요. 그러면 낮에는 배가 안 고파. 야식으로 사는 애가 돼요. 그럼 엄마 밤에는 그럼 낮에 또안 먹어. 그럼 낮에 안 먹으면 또 밤에 배가 고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엄마 이 쳇바퀴 속에 지금 들어가신 거거든. 너무 힘들겠다. 지금 쪽쪽이도 안 물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잘때더 젖꼭지를 물리거든요. 네, 엄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말에 좀 남편하고 작정을 하고 밤에 오늘 낮 수유량이 거의 안 채워졌어도 진짜 딱 하루는 엄마 아기가 좀못 먹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루 총 수유량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왜냐 괜찮아 좋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이 좋으니까 엄마 하루 날려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 그러면 밤에 애기가 이렇게 자주 먹으면 진짜 아빠랑 엄마랑 딱 작정을 하고 밤에 애기가 지금 애기 보통 수유텀이 한 3시간 30분 정도가 낮 수유텀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못해도 3시간 이상은 나와야 돼. 그래야 애기가 따박따박 먹거든요. 근데 지금 밤에는 애기가 얕은 수면 올라올 때마다 젖물잠을 하면서 그때 30ml, 40ml 먹으면서 낮에 안 먹는 애기가 돼버린 거예요. 애기가 울어도 밤에 적어도 요 간격, 많게는 이 정도는 한번 먹여줬으면 그때까지는 이 사이에 깰 때는 젖을 물리지 마세요. 물리지 말고 아빠가 안아주든 엄마가 안아서 이걸 투둑투둑하든 하면 누워서 어떻게든 재우든 좀 물리지 마세요. 근데 애가 좀 많이 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하던 걸 갑자기 제공 안 하니까. 그러면 안아서 재울 수밖에 없을 거야. 며칠, 하루 이틀은 좀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뭐 내일 저녁이나 모레 저녁에 한 3일 정도는 엄마 이걸 해봐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은 엄청 울 거야. 우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요 시점에 어떻게 해주냐면, 1시간을 딱 두고 먹일 거야. 여기서 찔끔 먹었으면 깨워서 또 먹이고, 깨워서 또 먹이고, 보충해줘. 이렇게 해서 엄마 여기서 배불리 먹인 다음에 이걸 버텨요. 깨도 안 줘. 이거를 하면 애기가 그나마 좀잘 거거든요. 그래서 배불려 먹여놓은 다음에 애가 깰 때마다 어떻게든 토닥여서 재우고 본갈 안 물려고 하는 건 전내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 애가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그러니까 충분히 먹여주는 거한 시간 안에 하고 이걸 버텨보시라고.
그래서 엄마 정밀잠을 없애야 돼. 그러면은 밤에 어쨌든 안 먹으니까 네. 낮수유가 계속 올라와. 점점 먹겠다고 나서요. 밤에 못 먹은 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낮수유가 확보가 되면 밤에 더 이상 안깰 거야. 정밀잠도 없앴으니까. 근데 엄마 솔직히 말하면 울어도 진행을 해야 나중에 이유식 먹을 때도 낮에 잘 먹으니까 되지. 이거 밤에 계속 시달려서 안 되니. 애기한테도 안 좋아. 잠이 깊어지지가 않으니까 통잠이 남들이 오는 통잠 나는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과도기 3, 4일 내가 진하게 고생한다 생각하고 주말에 남편하고 같이 해야 돼요. 왜냐면 낮에 서로 번갈아 잠 자가면서 밤에 버텨내야 돼. 근데 이거 충분히 먹이는 거안 하고 가면 애 잡아요. 알았죠? 네네네. 그래서 적어도 3시간은 걸려봐, 엄마. 네. 그래서 밤에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낮에도 거의 힘들죠. 낮에는 그래서 쪽쪽이를 좀 물어주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안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밤에 잠을 못 잤으니 낮에 잠은 안 오고 찡찡거리는 것도 너무 심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이거 잡아놔야 돼. 이거 잡아놓으면은 저절로 엄마 될 거예요, 진짜. 네. 그럼 그렇게 엄마 혹시 말해줘. 밤에 저 질문이 있는데요. 밤에 분유를 먹이더라도 조금 먹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은 엄마 최대로 먹여야 돼요. 애기 먹는 만큼. 지금 보면은 110에서 130 사이로는 먹어야 돼, 밤에. 그리고 밤에는 거의 130을 먹어야 애기가 점물잠을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혼합수유 중이니까 우유는 유축 싹 해놓고 130딱 채워서 잠자기 직전에 그걸 다 먹도록 좀 달래서 먹이고 하는데 엄마 이제 잠자기 직전 이게 만약 저녁 7시, 8시다. 그러면 저녁 7시, 8시 요거를 다 채워 먹으려면 요 앞전에 3시간에서 3시간 반텀 수유통이 확보가 되고 요게 딱 먹을 시간에 대야 요기를 풀로 110에서 130을 먹어줄 거라고. 그래야 그 다음 이게 될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돼요. 그래요, 엄마. 해보셔요. 그리고 엄마 완분으로 갈아탈 이유는 없어요. 이거 해보고 자꾸 낮에 더 많이 먹게 하고 밤에 깨면 자꾸 안 주려고 노력해보고 근데 밤에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3시간, 3시간 반, 4시간 사이에만 안 주는 거지 그게 딱 넘어가면 줘야 돼, 엄마.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상